국물에 아삭한 콩나물이 듬뿍. 간단해 보이는 재료들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콩나물 국밥. 야, 콩나물 국밥 아 맛있죠. 아침 식사로 딱. 촉촉하게 국물 품은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국밥엔 깍두기지요. 준비 다 끝났으면 아 자고로 음식 맛을 알려면 한 입 가득 먹어봐야 알 수가 있는 법. 맞아요. 아우 이러다가 그릇까지 드시겠어요? 뻥뻥뻥. 맞아 맞아요. 콩나물 되게 아삭하고요. 국물이 되게 시원해요. 속이 확 뚫리는 느낌입니다. 옛날 집밥 어머님이 해주던 그런 맛이에요. 야, 이 친구 국밥 좀 먹을 줄 아는 친구네. 아, 그래. 그거 잘 먹는데. 많이 먹어도 안 줄이고 좋아요. 나는 얼큰한 국밥이 좋다. 이런 분들도 새빨간 깍두기 국물만 있으면 게임 끝. 어쩜 이렇게 맛있게 찍는데요. 그 매력이 그냥 푹 빠진 손님들. 아니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시원하면서도 이렇게 깍두기 국물까지 넣어서 먹으면 칼칼하게 참 맛있습니다. 자, 우리 MC들 오늘의 메뉴 과연 얼마일까요? 콩나물이 8,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? 전화 5,000원? 아, 5,500원. 5,500원. 그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어요, 사실. 그렇죠. 네. 궁금해요? 자, 그렇다면 지금 공개합니다. 바로 3,000원. 3,000원? 밑장 없어요, 밑장? 이 아니고요. 어? 아니에요? 그럼. 그렇다면 설마? 2,000원이요? 2,000원이에요? 아니, 이건 좀. 2,000원. 깍두기값 아니고요. 요즘 국밥 한 그릇에 7,000원은 그래, 지금 나거든요 보통.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과자나 간편식품 하나만 골라도 2,000원인데. 요즘 없어요 진짜. 아니 이게 싼 말이 되는 가격인가요?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먹던 그때보다 더 저렴하거든요. 엄청 싼 거죠. 5명이 뭐 만원인데 후식집에 라면 한 건 4,000원씩 먹었는데 가성비? 2,000원에 한국입니다. 밑반 쪽만 2,000원인 것 같은데. 한 그릇 가격? 왜 이렇게 저렴해요? 이제 가볍게 이제 형형집이라 가지고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하면 성질도 많이 하니까 부담이 없이 예.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. 한 그릇 한 그릇 보면 남는 게 없는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광리단을 하시는구나. 그리고 또 하나의 가격 비결! 바로 콩나물을 저렴하게 받아서 이런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데요. 그렇죠.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라도 이제 저렴하니까 이제 이 가격에 이제 하도 부담이 좀 크진 않아요. 게다가 주인장 소유의 건물이라 임대료 걱정은 노노노! 국밥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콩나물! 살짝 일단 데쳐주고요. 찬물 샤워로 아삭한 식감 살리는 건 필수! 콩나물 상태만 봐도 이 집의 국밥 합격입니다! 신선하다.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콩나물 데친 물에 시원한 맛 내줄 각종 재료 아주 그냥 듬뿍 가득 왕창 넣고 깊게 우러나도록 푹푹 끓여줍니다. 가격은 저렴하지만 주인장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2,000원 콩나물 국밥. 아, 이렇게 해서 2,000원. 손님들의 숟가락이 멈출 새가 없습니다. 숟가락 하기 전에 저 우산.